언젠가 슈퍼개미. 좀 섞어봤어. 가사 까먹었어. 아, 댓글에 이제 방송 못하는 거 아니냐고 막 그런 거 달리더라고. 메일도 왔어. 방송 안 하는 거 아니냐고 뭐. 자본시장법 때문에, 유사투자자문 규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난 그냥 할 거야. 유튜브는 이게 좋아. 자, 이렇게 될 거야. 아, 근데 나는 알지. 그게 뭔지 알아. 어? 어떻게 진행될지도 알아. 그러니까 내가, 나 같은 경우는 유사투자자문이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사람들이 뭔가 주식방송이라고 딱 했는데 아니야, 그냥 사는 이야기야. 어? 뭔가 뭐 주식방송이고 그게 아니라니까. 근데 내가 유사투자자문업을 내가 여기서 하고 있잖아. 그러면 유사투자자문업 미등록 업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미등록한 것 때문에 이제 제재를 받게 되는 거지. 난 아무것도 아니야. 아닌데 이제 뭐 그 유권 해석에 대한 그 범위를 가지고 되네 안 되네 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될지 다 알고 있어. 이게 이렇게 될 거야. 자, 내가 그냥 막 해. 난 지금 하는 그대로 할 거야. 조금 더 뭔가 수정할 생각이 없어. 근데 우리 막 싫어요 누르고 막 나 싫어하는 형들도 있을 거 아니야, 이 중에서. 그리고 금감원에 신고를 시스템이 어떻게 되냐면 우선 김감원에 신고가 들어가. 그러면 그 담당자가 위법 여부를 확인을 해. 그 다음에 검찰로 넘기는 거야. 검찰로 넘기면 검사가 또 바로 보는 게 아니야. 사무관이 먼저 본단 말이야. 사무관이 봐서 그걸 사무관은 이따 저따 판단 안 해. 사무관은 요걸 갖다가 보기 좋게 정리를 해. 그러면서 본인이 공부를 해. 그럼 검사, 담당 검사한테 넘겨. 그 다음에 검사가 이제 이거를 기소할지 안 할지를 하는 거야. 근데 금감원에서 넘어가면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넘어간 거야. 넘어갈 때는 이제 그 위법적인 부분이 있겠지. 그 분야는 내가 볼 때 담당 검사보다 금감원 쪽에서 더 잘 알아. 넘어가겠지. 그 악플 형이 전화하잖아. 금감원에다가 저 새끼, 저 새끼, 저 새끼 순남의 새끼 하면 금감원 아저씨가 어떤 반응이 오고 어떻게 될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다 알고 있어. 해봐, 해봐. 해봐, 해보면 돼. 근데 있잖아, 또 세상에 별일이 있을 수 있잖아. 내가 또 우리 정책에 대한 또 안 좋은 얘기도 해가지고 야, 저 새끼다 잡아 너! 딱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넘어갔어. 그래가지고 또 유죄 뭐 판결을 받고 해서 내가 파산이 파산이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안 돼! 용서해줄 생각 없어 돌아가 하잖아? 그러면 또 그것도 하나의 또 개꿀각이야. 어? 내가 유사투자자문 왜 안 해? 우아하지가 않잖아. 돈 우아하게 벌어야 되거든? 어? 그리고 명분도 없잖아. 맨날 말 뭐 이렇게 했는데 딱 그렇게 했어. 그럼 딱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아, 유사투자자문 할 명분이 딱 생긴 거지. 아,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싶은데 하려면 유사투자자문밖에 없다고 딱 개업을 하는 거지. 떳떳하게 하는 거지. 벌금 내고 유사투자자문 개업하는 거야. 그 과정도 판사님 앞에서 판사님, 판사님 하는 방송 유튜브 콘텐츠로 어? 한 10만 강 나온다 이거. 딱. 내가 가서 찍어야 돼 그럼? 제 몰래 찍어. 몰래 이렇게 찍어. 네, 몰래 이렇게 딱 해서 찍고 있어. 그러면 딱 제목도 있잖아. 자극적으로 딱 나오잖아. 예전에 그 유튜브 있었어. 막 선생님한테 뭐 했다고 막 해서 막 있어. 나는 보면 알지. 아 이거 뭐 씨. 야 이거 뭐 거기서 막 어 저는 이제 막 감옥 아 있어. 더 이상 얘기하면 또 저한테 방송이 그런 거야. 유튜브가 이런 거야. 이 짝도 빅픽쳐? 저 짝도 빅픽쳐. 빅픽쳐. 다 잘 되는 거야. 다 잘 되는 거야. 이런 생각하는 사람 없겠지? 역시 나는 바보 아니면 바보 아니면 중산층이야. 걱정할 거 없고 그냥 나는 하여간 하던 대로 할 거야. 중요하지 않은데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막 호들갑인 부분이 있어. 그러니까 법리 해석상으로도 애매해. 해당 사항 없어. 내가 볼 때는 해당 사항 없는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안 하는 형들 있으면 이 구역에 미친놈 또 나한테 그러지. 혼자 하는 거지. 혼자 꾸꾸지 잘하고 있어. 그럼 이제 또 나 따라서 하겠지. 난 사실 사람들이 나 따라하는 게 보여. 나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 있다니까. 유튜브가 내가 이제 좀 더 해보잖아 여보. 그러면 나는 나를 알아. 내가 자기도 알겠지만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이야. 호불호가 있어. 자기는 어때? 불호? 어때? 자기는 어때? 호. 호야? 자기는? 어? 호. 자기는 호감형이야? 어? 근데 호불호가 있단 말이야. 근데 자기는 유튜브 스타 각이 내 눈에 보여.
내가 내 와이프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야. 보통은 자기 와이프를 평가절하를 하든지 나는 정말 객관적으로 보는데 자기는 불호가 없을 거야. 호만 있을 거야. 자기는 뭐가 문제인지 알아? 뭐. 자기의 문제는 시도를 안 했다는 거야. 시도를 사실 못하고 있는 거지. 왜냐면 자기 나이 때 사실은 애 셋 엄마가 없어. 없어. 굉장히 불리한 거야. 자기랑 동갑내기 중에 굉장히 좀 유명한 22만 명짜리 유부녀 유튜브 스타가 있거든? 애가 없어. 혼자 그냥 유튜브만 하면 돼. 개꿀이지. 자기가 아마 혼자서 하면은 자기 내가 볼 때 비트할 수 있어. 30만도 찍을 수 있어. 가능해. 내가 볼 때는. 구독자는 의미는 없어. 구독자 10만, 20만 이거 아무 의미는 없는데 꾸준히 팬덤이 생길 거야. 난 확신을 하고 있거든. 근데 애 셋이잖아. 그러면 사실은 애만 키우는 것도 여기 이제 애 엄마들 알 거야. 애만 하나 키우는데도 막 등골 빠지는데 애 셋 키우는 대단한다고 생각할 텐데 거기서 유튜브까지 한다고 해봐. 저게 인간인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잖아. 어? 근데 그거를 오히려 장점으로도 쓸 수가 있다니까. 애 셋인데 이런 상황에서도 불굴의 의지로 그걸 오버컴한다. 그게 또 의미가 있는 거야. 어떻게? 데뷔? 이거 내가 편집하고 이런 거 조명해낸 거 내가 다 알려줄게.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책 보면 다 나와 있어. 나 한 몇 시간 보고 이거 다 캐우쳤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이거 우리는 프로그램 어둠의 프리미어 쓰고 애프터 이펙트 쓰고 하잖아. 이거 사람들이 처음 보면 아 뭐 어려워요 복잡해도 하는데 내가 뭐 원래 이런 거를 잘 다루셔서 그럴 수 있는데 보니까 나 처음 다뤄보거든? 보니까 그냥 다 알겠던데. 그냥 내가 볼 때는 책 안 봐도 돼. 보면은 이거 UI가 워낙 뛰어나가지고 엔지니어들이 아 얘가 어떻게 하면 쉽게 쓸 수 있겠구나를 다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그냥 몇 번 눌러보면 돼. 이건 너무 쉬운 거야. 그냥 IQ만 150만 넘으면 돼. 넘잖아. 몰라. 안 돼? 몰라. 그럼 이틀 가르쳐줄게 내가. 어? 데뷔? 엄두가 안 나지. 엄두가 안 날 때 부딪혀 보는 거야. 우리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 자꾸 막 미국 갔다 오고 하느라고 애 셋 낳는 중에 우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근데 그때 그냥 한번 해본 걸 그랬어. 중간에 쉬면 되잖아. 근데 그건 있어. 내가 이제 해봤더니 이렇게 딱 오픈해서 카메라를 딱 켜놓잖아? 그러면 아, 좀 못 쉬... 좀 쉬는 게 좀 그렇더라고. 잠깐... 어제 사실 자느라고 편집 안 하고 누워 자느라고 늦게 올렸더니 아, 무슨 일이 있냐고 건강에 무슨 일이 있으신 거 아니냐고 그래서 막 걱정의 메일들이 막 우르르 오는데 아, 좀 부담스럽더라고. 근데 방송이 다음날 콘텐츠가 걱정할 게 없어. 콘텐츠가 매일 막 자본시장법, 뭐 유사투자자문 규제 막 이런 만들어줍니까? 콘텐츠가 매일 나온다니까? 매일 나와. 벌써 지금 사실은 이 정도면 끝났어. JM형 같은 경우는 이 정도면 한 5개 나왔어 지금. 10분이 그냥 막 2, 3분 하잖아. 지금 한 5개 나올 거야. 그 법령 가지고 이제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재미없잖아. 재미없어. 나 주변에 변호사 많이 있잖아. 아니 형도 있고 그 형 알잖아. 근데 물어보도 안 했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냥 내가 봐도 법 무지랭이가 봐도 그래 별 문제 없고 오늘 뭐 이제 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잡담 했으니까 이제 주식이 1. 주식방송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걸 좋아하니까 그냥 내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건 주식방송 아니에요. 그리고 뭐 후원금 계속 쏴주셔도 돼. 괜찮아요.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아, 싸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싸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오늘. 와, 코스닥 오늘 쭉 빠지네. 거래소 오늘 약보합이고. 아이씨, 오늘 약보합이라고 할걸. 근데 내가 이 고점 딱 찍을 때 얘기했어. 기간 조정, 가격 조정 필요하다고. 이번에 좀 빠진다고. 근데 미국은 완전 신고가인데, 아니, 우리나라 차트는 그래. 우리나라 차트는 기간 조정하고, 내가 볼 때는 이제 여름이잖아. 휴가 시즌이잖아. 7, 8월에 막 크게 막 뭔가 다이나믹한 거 기대할 필요 없어. 없어, 그냥. 잔잔할 거야. 난 연말까지 그냥 잔잔하고 개별 주식 좀 갈 것도 좀 간다고 봐. 그렇게 생각해. 그냥 이제는 그냥 뭐 대충 세팅해놓고 누려. 근데 보니까 딱 봐도 오늘 저 전업 투자자 개미들 막 터지는 거 눈에 보이지? 안 보여? 지금 요새 야 바이오 봐봐. 신저가 뚫으면서 내려가는 거 막 쭉쭉 보여. 이거. 어? 지금 다른 것들에서 믹싱 돼가지고 안 보여서 그런 거지 지금 안 좋단 말이야. 여름으로 안 좋아. 오히려 근데 건설주나 가치주들은 좀 괜찮고 오늘 또 특이하게 5G가 좀 빠지네. 5G. 아니, 좀 빠졌다 가겠지. 가겠지. 빠졌다 올랐다 가겠지. 근데 여기서 다 털려. 내가. 여기 개미도 엄청 많이 물려있거든. 하루 변동폭이 하루에 뭐 5% 올랐다. 하루에 5% 빠졌다 해봐. 어떻게 되겠어. 이거 멘탈 나가는 거야, 이거. 오늘 봐.
한진칼 같은 게 어떻게 됐어? 이거 지금 개미들 완전 막 다닥다닥 붙어있단 말이야. 개미들 이거 위에서 엄청 물렸어. 이거 된다고. 이거 자기는 모르지만 여의도에서는 이거 완전 이건 된다고. 이거는 상상의 나래를 피고 메인 매수하는 주주가 강성부 쪽에 이제 붙어가지고 이거는 완전 끝난 거다 해가지고 이 위에서 10만 원 간다고 막 몰빵 때리고 막 있다니까? 그런 경우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알고리즘 자체가 전혀 상상의 나래인데 그걸 확신하고 막 밀어붙인 사람들이 있다니까? 주식시장에는? 진짜 특이해. 근데 부동산 시장도 그렇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 막 건설사들이 세력을 형성해가지고 막 집가격을 막 자지우지한다는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그런다니까? 인간이란 게 그런 존재야. 논리적으로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극소수라니까? 나도 완벽하진 않아. 잘하는 편일 뿐이지. 그거야. 오늘 뭐 좀 오른 거 없나? 오늘 아시아 지주 오른다. 이거 사야 된다고 했잖아. 6월 19일에. 샀잖아. 오늘 올랐잖아. 분할매도 까야지. 다 까도 되고. 까도 되고. 난 깠어 그냥. 깠어. 몇 번 먹는 거냐 아시아 지주 이거. 아 오늘 나는 계좌 그렇게 별로 안 까졌어. 근데 지금 많이 사람들 많이 터지는 게 눈에 보여. 좀 까졌다. 아까보다. 밥 먹고 좀 놀다 오니까 좀 까져있네. 어? 전체적으로 좀 뭔가 이거 좀 썩썩하네 이거. 어? 근데 이럴 때 좀 사야지. 뭐. 이럴 때 좀 샀다가 올라가는 거 좀 팔아놓고 하는 거지. 알잖아 이제. 자기도 알겠지. 자기도 알겠지. 주식 얘기 끝. 일단 넘어가면 안 돼. 주식이란 게 있잖아. 다 먹을 수 없어. 줄 건 좀 주고 얻을 건 없고. 그 유명한 얘기 있잖아. 뼈를 주고 살을 취한다. 그 맞지? 뼈가 중에 살이 중에. 살이 더 중요하잖아. 뼈를 주고 아 아닌가? 머리. 머리. 아 머리. 살을 주고 뼈인가? 다 내놔. 뼈고 살이 다 내 거야. 다 먹을 거야, 다. 줄 건 주고. 아니, 근데 주는 것도 아니야. 결국 먹는데, 이제 좀 빠질 걸 생각하면서 이렇게 잔잔하게 해놓는 거야. 마음 편안하게 해야 돼. 어떻게 맨날 수익 나냐? 그럼 다 먹지. 우리 이거 버텼잖아. 2020에서. 버텨서 올라오는 것도 다 먹었잖아. 그 다음에 또 리밸런싱 했잖아. 좀 빠지는 거 적어야지. 올라갔을 때 현금 비중 좀 높여놨어야지. 내가 그때 얘기했어. 주식 팔기 참 좋은 날이라고. 좀 기다렸다. 맨날 다 보여. 다 보인단 말이야. 슈퍼게임 이거 시간 문제지. 슈퍼게임이 이거 진짜 형들은 안 먹겠지만 여보 내가 있잖아 중산층이지만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나는 부자 될 자신이 있어. 안 되는 거야. 진짜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자가 일부러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겠어. 너무 빨리 부자가 되면 안 돼. 너무 한 번에 확 부자 되잖아. 그러면 그 단계 밟는 그 재미를 못 느껴. 자기 진짜 내 이거 농담인 것 같지? 미친 것 같지? 아니야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해. 정말로 그렇게 생각해. 진짜야 이거. 자기는 안 믿어주겠지. 그런 얘기 있어. 저는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은 돈에 미친 새끼라고. 나 그거 진짜 반대. 아니야. 그 형은 본인이 그렇겠지. 본인이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 나는 나도 아니고 안 그런 사람들 많아. 나 돈에 별로 관심이 없어 한데 돈에 별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니까? 난 이 정도면 돼. 이 정도만 하는 사람도 되게 많다니까? 뭐 돈에 미친 사람, 난 돈에 큰 관심을, 아, 정말 내가 가난하고 힘들 때는 너무 돈에 대한 그게 있었지. 근데 지금은 나 쓸 만큼은 됐잖아. 이상 버는 거는 벌겠지. 계속 벌 거야. 근데 돈에 뭐 미친 새끼고 그걸 꼭 해야 되고 막, 그리고 돈 미세가 아니라니까? 아니야? 여보? 맞아. 그런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니. 일부러 내가 돈 벌고 있는 것도 나 자기는 내가 싫은 건 알잖아. 어? 근데 나를 이해를 못 해? 이해 안 해? 아니야? 이해해. 아니 자기도 그렇잖아. 우리 막 하면 더 돈 벌 수 있는 건 있는데 해 안 하잖아 자기도. 노는 게 제일 좋아하냐. 약간 욜로잖아. 아니라니까. 그게 막 자기가 일타강사고 막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남도 그럴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아닌 사람들 있어. 차근차근히 가되 나중에 길게 갔을 때 막판의 승자는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다니까. 그 젊었을 때 돈만 벌고 가족도 없고 혼자 해가지고 나중에 돈 막 수백억 수천억인데 그냥 되게 외로운 사람도 있어. 난 그런 사람하고 돈은 한 적정하게 한 1,200억 있는데 애들 가족하고 화목하고 뭐 이런 사람 나는 앞쪽이 훨씬 부자라고 생각한다. 훨씬 유택하다고 생각한다. 아니야? 맞지? 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그때 그 순간순간 해야 되는 걸 해야 돼. 가족들하고 행복과 그런 것들 밸런스를 맞춰야 돼. 항상 밸런스라고 생각한단 말이야. 그 유튜브도 자기가 있잖아.
하고 싶으면 그때 얘기해. 내가 다 전수해 줄게. 자기 나보다 훨씬 더 잘 될 거야. 그게 눈에 보여. 그냥 안 할 뿐이야 우리는. 나도 이거 막 조회수 막 뻥튀기 하려면 너무 쉽지. 뭐 연봉 100억 막 이렇게 그냥 하는 거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되든 안 되든 연봉 100억 막 이렇게 하고 어? 연봉 100억 되는 뭐 아 내가 그렇다는 거 내 주변 사람 봤더니 1년에 100억씩 벌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억으로 끌고 막 해가지고 하면은 된단 말이야. 당신도 연봉 100억 될 수 있습니다 하면 된단 말이야. 아 진짜 그 중에서 누군가 되는 사람 나올 수 있겠잖아. 거짓말은 아니잖아. 그렇잖아. 그렇게 하면 돼. 그렇게 하고 듣기 좋은 얘기 해주고 젠틀하게 얘기하면 된단 말이야. 난 너무 뼈 때리고 막 해서 뼈 때리다가 막 니키하고 하니까 이제 호불호가 갈리지. 근데 호불호가 갈리면 불호들은 가야 되는데 또 불호들이 가지도 않아요. 오늘 뭐 상관없나? 오늘 근데 오늘도 나는 그래 샀어. 아세아제지 이런 것들 좀 판 거 같다가 뭐 좀 샀단 말이야. 뭐 샀냐? 아 오늘 저거 샀다. 아이씨 내가 산 거부터 내려갔어. 안 할라 좀 들어가세요.